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콩 공항 옆에 살고 있는 남자 홍콩 강시장입니다. 여기는 홍콩 이제 국제공항 1터미널이고요. 가끔씩 제가 유튜브로 홍콩 공항에 대한 영상물을 보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직접 오셔가지고 디테일하게 찍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진짜 여기 오셔가지고 찍은 건지 할 정도로요. 너무 계략적으로 찍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이 자주 오기 때문에 이쪽에 오셔가지고 좀 필요하신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32도인데 이 더운 날씨에 영상을 찍느라고 많이 좀 힘들었는데 아무튼 예,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요. 예,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홍콩 공항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콩 국제공항 입국장은요 굉장히 좀 심플한데요. 앞쪽에 있는 그 A 출구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편에 있는 이제 B 출구 딱 두 개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포트 익스프레스 공항 철도역하고 그리고 이제 공항 버스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A 출구하고 B 출구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제 터미널 2 이제 방향으로 이동하시면은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쪽에 전철역 같은 곳이 그 에어포트 익스프레스 홍콩 공항 철도역입니다. 밖에 안 나가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에어포트 익스프레스 홍콩 공항 철도역을 바라보시고요. 이제 길이 좌우측으로 갈라지고 또 이제 올라가서 열차를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터미널 2로 갈 수도 있는데 혹시 홍콩 공항에서 급하게 이제 택시를 타실 분들은요. 이제 공항 철도역을 바라보시고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택시 승강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3개의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내려가셔 가지고 가장 정면에 약간 왼쪽에 있는 이제 빨간색 택시 승강장은요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홍콩 섬 그리고 구룡반도를 이동하는 택시 승강장입니다. 그리고 약간 우측에 있는 초록색 택시 승강장은요 신계 지역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셔 가지고 우측으로 가시면은요 이제 하늘색 택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항에 있는 란타오 섬 통청 같은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 승강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비행기 내려가지고 짐을 찾고 입국장 나가기 전에 이제 줄 서서 이 표를 사시는데 사람 많으면 거기서 하지 마시고 여기 에어포트 익스프레스 여기 오셔가지고 표를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긴 굉장히 편리한 게 뭐냐면요 그 열차를 타실 때 그 개찰구가 없습니다. 그냥 타시면 돼요. 예, 옥토퍼스 카드나 이제 표를 구입을 하시고 그냥 타시고요. 하시고 예, 도착지 역에서 개찰구에서 뭐 표는 옥토퍼스 카드를 터치하고 내리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무인 승차 아니니까요.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탑승을 하시면은 예, 되겠습니다. 자, 에어포트 익스프레스 여러 종류의 티켓이 있는데 재밌는 건 앞에 보시는 것처럼 same day 리턴이라는 티켓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같은 날에 이제 왕복 이제 이동을 할 때는요, 이 티켓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편도 요금으로 왕복 경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홍콩 이제 공항 버스는요. 이제 공항 철도역을 바라보시고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시기 전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홍콩 이제 전철 노선도 하고요. 그리고 홍콩 이제 그 공항 버스 이제 번호 안내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제 공항 버스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A10번대는요 이제 홍콩 섬으로 갑니다. 홍콩 섬
그리고 이제 A20번대 공항 버스는요, 이제 구정반도로 가고요. 예, 그리고 A30번대하고 A40번대 버스는요, 이제 그 신계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S로 시작되는 버스들은 이제 그 란타오 섬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로 시작되는 버스는 조금 비싸요. 좀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역이 많지가 않고 이제 E로 시작되는 버스는 이제 많이 돌기 때문에 조금 요금은 예, 저렴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그 홍콩 공항 버스 이제 노선하고 이제 번호들이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상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곧 출발하는 버스 이제 시간하고요. 그리고 그 버스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이제 공항 버스 터미널인데요. 자, 딱 보시고 오른쪽으로 가시면은요. 이제 홍콩 섬하고 이제 구정반도 방향 가는 버스를 탄 곳이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서 앞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는 홍콩의 그 신계 지역. 예, A 30번대, 40번대 버스가 출발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홍콩 공항 버스 이용할 때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내려오시면은 이제 바로 앞쪽에 홍콩 공항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앞쪽으로 보시면은 버스 이제 표 타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거는 상관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버스가 A10번부터 A26번 사이면은요, 여기 오셔가지고 버스표를 끊으세요. 왕복 티켓으로. 왜 그런다면은 그게 더 쌉니다, 가격이. 네, 그래서 다른 건 똑같은데, 일단 앞에 보시면은, 예를 들면요, A22번 버스가 있어요. 네, 지금 있는데, 여기에 이제 편도 요금이 39불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셔가지고 왕복으로 표를 끊으시면은 홍콩 달러 55불입니다. 싸죠? 네, 그래서 옥터퍼스 카드는요, 이제 뭐 전철 타시거나 이제 버스 타실 때 이용하시고, 여기 해당되는 이제 공항버스 타시는 분들은요, 여기 오셔가지고 반드시 버스표를 구매하시는 게좀 저렴하고요. 나머지 뭐 A30번대, 40번대, 그리고 알파벳 E로 시작되는 버스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옥터퍼스 카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제 홍콩 섬하고요, 이제 구정반도로 이제 가는 이제 공항버스 승강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보이는 버스가 A11번입니다. 이제 홍콩 섬, 이제 마카오 페리 터미널하고요, 이제 센트럴, 그리고 코즈웨이 웨이 같은 곳을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쪽 라인은요, 이제 옥토퍼스 카드를 찍지 마시고 이제 공항버스의 왕복 티켓을 끊어가지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A12번 버스도 홍콩 섬으로 이제 가는 이제 버스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A22번 이제 버스가 있는데, 요건 이제 구정반도로 가는 버스인데요. 이제 구정반도 쪽에 조던을 경유해서 홍암하고요, 그리고 이제 람틴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침사추이 갈 때도 이제 요걸 타셔가지고 이제 조던에서 내려가지고 한정거장 걸어가시는 게더 시간은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A21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인데, 이제 공항에서 이제 프린스 에드워드, 그리고 이제 몽콕, 그리고 조던, 침사추이를 경유해서 이제 홍암역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A20번은요, 이제 A21번하고 노선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A29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섬, 아니 구정반도 오른쪽에 있는 이제 정관으로 가는 쪽으로 이동하는 버스입니다. 그리고 자, A26번은 이제 마찬가지로 구정반도 오른쪽에 있는 야오통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버스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A10번은 홍콩 섬으로 이동을 합니다. 좀 떨어져 있는데 홍콩 섬 남쪽으로 가는 버스인데 아울렛 매장이 있는 이제 암레차오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알파벳 E로 시작되는 버스하고요. A30번대, 40번대 같은 경우는 왕복 할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옥토퍼스 카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